두 번째 합숙 훈련이 아, 팀 합숙 훈련입니다. 그 팀. 우리가 2차 합숙이라고 얘기하죠. 어, 팀 압수 훈련은 팀 사역을 미리 체험하고 응답 받는 시간입니다. 왜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laughs> 훈련은 현장의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어, 그 e 까 i k a k 자와 e 디라 r i m j a 한현장에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까르나 겠다 m 할 n 이 a l 산그 i 까 a t a s a n ketika 라당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표 옵니다 까르나 사우다라 승디리 물락국간 어그 e r a k 문자디 바타산 뭐~ 일주일 축도로 가면요 한 서른 <목소리> 군데 정도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띠까 사오다라 물라 쿡간 버르트꾼 달람 그라깐 다락방 이게 그 이상이야 다빡 어~ 물라 쿡간 다락방 띠가 불룩 다락방 따삐 그~ 그러니까 르비냐 띠나비싸 그~ 이제 여러분 일차 합숙 훈련을 받고 말씀 운동을 펴고 야 이게 한계가 왔구나라고 할때 필요한 훈련이 이제 이 차입니다.

자 이제는 kita b e r d u a untuk pelatihan yang kedua. 자팀 합숙의 필요성입니다. Perlu nya pelatihan tim ini. 훈련은 뭐든지 필요할 때 받아야 돼요. Pelatihan itu kita harus menerima pelatihan untuk perlu kita mengalami keperluan.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현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어마티우9 ayat 35 sampai d n g a n 38 Tuhan m e n g a t a k 아이이안많 디라당 tetapi k 띠다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다못 하겠구나.

그냥 동력자가 아니고 전도의 문이 될 동력자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각이 어디로 가냐라면 교회 안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자디 스자라 가락그 날람 아, 교회 안에 전도할 사역자가 예비돼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 무디안 사오다라 문자리 문우목간 뻑끄르자 어르간 뻑끄자니 양벌 아다 니달 그레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바울스 바르바나스 방 그레자 안디옥키아. 그 무디안, 그 무디안, 그 무디안,

그래서 여러분 이차업속을 가면은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는 메시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올스바비라사다라사다라마라티안사다라어스르자 스르간 스르자달람그자자 교회 안에는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속에 말씀 운동하고 싶은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팀 사역자가 훈련을 받고 와서 교회 안에 이런 제자를 팀 사역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플라이언 양을 t e l a menerima p l a t i a n tim, mereka mencari, menemukan m u r i s p e r t i n i di dalam g r e j a 알고 보니까 이 교인 한 사람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몰 a 루이즈마앗양 tersebut, mereka menjadi pintu untuk membuka penginjilan di daerah mereka. 보통 이렇게 밖에 자꾸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다 세우십니다. 그 모디안 Tuhan 어 membangun mereka 자, 팀 사역은 교회 안에 사역자만 찾는 거 아닙니다. 어, pelayan Mukan Hanya, Munchari, Rukan k u r u k a m b u k r a j a Didalam, g e Tapijuga, m u n c a r i Munumukan, Rukan s e k r j a Didwar, Greza. Oe, Anne Seozin, Sayok, Dadal, Dedugo, Hunzange, s a m e k a n r e k a n r u a s e 사역자는 이미 교회 안에서 말씀운동을 할수 있는 제자를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현장에 말씀운동을 펼 예비된 제자를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orang yang b r k o m i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모데라는 제자를 찾습니다. 바울은 무리드 bernama Timotheus d 사행전 14장 이야기죠. 기사 파라라술음바스모데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 티모델을 신라를 팀사역자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바울은 디모티우스 단 실라스 as sebagai orang yang berkomitmen.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실라가 요 사명자를 확립을 시킵니다. 아아 어, 어, kemudian saya salah 어, sebagai orang pelayan. 아 디모티우스 단 실라스 mereka membangun sebagai 어, pelayan. kemudian mereka membesarkan dia sebagai orang komitmen. 그래서 팀 사역은 교회 안에 사역자를 세우는 팀 사역과 현장 안에 찾재진 사명자를 세우는 팀 사역 메시지로 구분하죠. <목소리도> 자, 그리고 현장에서 찾아진 사명자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은 루디아의 집입니다. 이사라라은블라스아야 그 루마 팀사역은 메시지와 함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겁니다. 라이팀 시스템.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소와 사, 사람을 찾아서 팀으로 묶어 주는 거죠. untuk melakukan gerakan firman kita harus menentukan tempat dan waktu. 마지막에는 사역자와 사명자를 연결을 하니다 y 따로 아, here kita harus m e n g h a b u n g k a n apa pelayan dan orang yang berkomitmen. 고도후서 17장에 데살로니가 영답입니다. 이사바라라술 바살 17. 자, 말씀 사역자와 현장 사명자의 연결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Mulai-mulai bergabung dengan pelayan dan orang p e r k o m i m a n kita harus melanjutkan gerakan firman di tempat satu tempat. 저희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할 사역자를 데리고 현장의 사명자를 찾습니다. kita membawa pelayan yang ditemukan dalam gereja kemudian kita bergabung, kemudian pergi ke radang kemudian kita menemukan, mencari orang yang berkomitmen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다락방을, 새로운 다락방을 열어갑니다.

어,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을 쭉 펼치다가 한계를 탁오는 시간표가 된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겁니다. 사다라간 다락방. pasti ada waktu yang 올레스바비가사다라리마티한양아 이니. 제가 훈련을 시켜 보면 누가 모였냐가 제일 중요해요. 어,

오랑양 뚫라 머느리마 자와반 무레까 머느리마 블라티한. 그래서 요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을 따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훈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때이 메시지는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까 사오다라 물라 쿡간 어~ 그라깐 뻥인질란 사오다라 빠스띠 잉앗이니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띠까 사오다라 아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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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s m u a n a m 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될 사람을 데리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라 뜻이사다라 l a k u k a n d a r k a n g dengan orang yang t i d a terjadi. 이제 전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Uh, mereka yang berpikir bahwa uh, tidak ada, tidak dapat melakukan uh, penginjilan. Mereka tidak dapat uh, penginjilan. Hima 받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Ketika saudara menerima pelatihan uh, yang kedua, pasti ada pintu-pintu, uh, semuanya pasti menjadi pintu.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이 전도의 문이 됩니다. Semua, semua saudara, bisa pintu 때로는 불신자도 전도의 문이 됩니다. 어, orang bisa pintu. 아니, 전도를 갔는데 불신자가 복음을 안 받아요. 그 띠까 사오다라 브기그어 뿡인질난 니라당 뜻따삐 모래까 디다 나 디다 머느리만 불신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뜻따삐 니야 띠다 머느리마 끝을 남았다 뜻따삐 니야 어~ 먹는 날 어~ 끝날 문벌 끝날까 오락냥 라인 나는 안 믿지만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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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자도 문의 됩니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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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ang sudah m e n e r i m 어, b i 어, p i 정확한 복음이 전되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전도의 문을 여는 데는 다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진짜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 전도의 문이 다 있구나 훈련받고 나면 보입니다.

아, 이안에 말씀 운동이 준비된 사역자가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스티 아다. 어, 아빠 플라얀 a k u k a n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요. 모든 눈이 선도로 보입니다. 즉가 사우다라 머너리 마플라티 한양 사우다라 어 어, semua segala sesuatu akan menjadi pintu penginjilan. 그 다음에 눈이 아 진짜 전도는 팀의 영답이구나 여기 보이게 됩니다. Komedian saudara bisa melihat, 어, apa jawaban atau berkat dari 어, pelatihan adalah tim, jawaban tim, bukan sendiri. 어 예전에는 혼자 늘 전도하러 다녔어요. 어, 둘루냐빨기그스스리 운두, 멀라구간, 페인질란. 이제부터 함께 전도할 말씀 운동할 사명자를 데리고 현장 다닙니다. 뜻답이, 스랑사다라바와라마사마그라당 그리고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면은 이 사명자를 파송합니다. 그다음사우다라 비사 무굿스 플라이언 t e r s b u 그 t m 혼자 하면은 서른 군데밖에 못 뛰어요. 그러사우라몰간 다락 사우라간 다락방 사우라한막시어막시뛰 블루 다락방 비 사역자를 데리고 다니면요. 몇백 개도 같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동력자를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우다라, 하루스 보라얀르그르자 그래서 후 합숙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전도의 눈이 굉장히 많이 확 열립니다. 또라 사우다라 머느리 마블라티 한양 그두아 사우다라 파스티 어 마따로하니 어부까 마지막에는 팀 전도에 대한 것도 눈이 열립니다 그모디한 사우다라 어 마따로하니 터 tentang p 사도행전 1 3장의 팀입니다. s a a a r a s u 황금어장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제 팀을 이루어서 바로 전달를 합니다. 팀 전도가 커지면 우리가 캠프로 이어집니다. 지가, 어, 팀 전도는 만짜란랑 캠프 항상 황금어장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사우다라 미사 문리 라당 음스스스 항상 하나님이 시급하게 원하시는 현장이 어딘가를 늘 기도하면서 찾아다닙니다. 사우다라 하로스 브르트 오 운퉁 멘짜리 템팟 어한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저는 이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은 이미 뭐 어떤 조금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자를 잘 키워서 함께 현장에 문을 여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a r e n a p a r s i t a d a l a p e m i n <목소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사역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사명자를 만났을 때줄수 있는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e t i k a saudara munumukan pelayan atau orang yang berkomitmen saudara harus memberi firman untuk mereka. 그래서 사역자와 사명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말씀 운동을 계속 파송하셔야 돼요. Saudara harus 어, bergabung dengan pelayan 어, dan orang berkomitmen kemudian saudara pergi ke tempat yang baru. 그래서 아예 팀이 되어서 황금어장을 계속 순회하는 캠프 팀도 나와야 돼요. 자, 모든 훈련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훈련 받아서. 응답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Ada hal hal yang perhatikan ketika Saudara menerima pelatihan bukan langsung menerima jawaban. 하나님은 응답 받을 사람을 훈련으로 인도하십니다. Tuhan memimpin orang-orang yang p e r u pelatihan eh y n g akan menerima jawaban. 그래서 훈련 받는 사람의 시간표를 잘 인도하셔야 돼요. 자디 사오다라 하루스 머민 빈 자도알 운득 어머느리마 블라티한 충분히 다락방을 해본 사람 가운데 찾으시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메시지와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어, 피르양 자와반 양멤 이투 베다. 그냥 은혜 받는 메시지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firman yang m e n e r i m a jawaban atau m e n e r i m a firman yang diberkati uh, beda dengan firman yang akan memberitakan kepada orang lain. Tim absuhun saminga d a sayudza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Saudara harus mempersiapkan firman untuk 어, memberitakan murid-muridnya. 어, 무리, 그리고 반드시 현장의 문은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팀을 데리고 현장 갈때 반드시 기도처를 찾았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사오다라 그러시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 사오다라 수블룸 라 사오다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요. 정말 인도 못 받습니다. Doa, 그래서 팀 사이의 훈련을 받으면요. 합심 기도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Kedua, 자.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 이 현장 가면 반드시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양이Bpersiapkan oleh Tuhan. 그래서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Kalau orang yang tidak dipersiapkan oleh Tuhan, kita harus lewat. 그래서 아닌 사람을 찾고 시간을 갉을 필요는 없어요. Jangan eh membuang waktu untuk orang yang bukan eh dipersiapkan oleh Tuhan.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k e n a pasti ada orang yang dipersiapkan oleh t u h a d i k i t h a r e n e m u n m e r e k 그럼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siapa yang dipersiapkan? 그렇죠. 수많은 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예비된 자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m e e k a a b e o m u n i k a s i dengan i n l Mereka a d 어, orang yang dipersiapkan oleh Tuhan.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하지만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가 얘기 있다라는. Jika Saudara m e m r i t a k a n Injil yang sejati, 어, kalau dia adalah orang yang dipersiapkan oleh Tuhan, dia diat 어, pasti ada reaksi dengan Injil yang sejati. Hanya Injil yang sejati.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대설날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당연성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나오면은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k e m a n 어끝 s e t e l a m e n u m u k a p a u l u s mengkonfirmasikan mereka dengan firman 짧게는 3주, 길게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3주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확립되는 시간표를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을 받으면은 런 사명자를 합, 확립시키는 메시지가 준비되게 되죠. 모든 훈련의 기준은 파송입니다. 스라팀 어, 합숙을 받고 팀 사역을 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 쓸수 있도록 자립시키는 겁니다.

그 s t e l a p n g u t u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한 거 뭐냐? 파송을 제일 잘했어요. 바울스 상압바고스 땅, 봉우투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팀을 끝까지 사용하신 겁니다. 올레스바비 또한 m e m a 팀 바울스. 그 훈련받기 전에 준비된 것이 모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ang kedua. 아, 팀 사역을 통하여 모든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플라얀한 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